안녕하세요. 물값나라 부동산 TV 김영록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평 3거리역에 위치하고 있는 꼬마 건물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평 3거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 정류장 바로 앞 그리고 횡단보도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는 꼬마 건물입니다. 아담한 주거지를 배후로 두고 있지만 바로 건너 가족공원이 있어서 주말이면 유동인구가 모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년 전 올 리모델링되어 깨끗한 상태로 매수 후 추가 비용 발생 없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대지 72.5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연면적 99제곱미터로 2009년도에 지상 3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03만 2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6억 5천만원입니다. 1층은 마케팅 사무실로 2층과 3층은 스튜디오로 임대 중에 있으며 전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70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2040만원 나오는 수익률 3.3%의 건물입니다. 통화가치 하락으로 소액투자 건물을 찾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나온 건물이라는 점과 역세권,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라는 접근성과 가시성 좋은 입지의 건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